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대면 교실 강의, 비대면 교실 강의. 그것은 이제 하이브리드 교실. 만약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것이 대면도 되고 비대면도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칠판을 가지던 교육이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교육 시대, 비대면 시대, 다자간이 네트워크로 만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이 미래 교실의 실제 교실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앞에는 이렇게 칠판으로 수업을 뭐 전자칠판이든 프로젝터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실의 선생님과 칠판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뒤에는 이 지금 수업하는 이 장면이 이렇게 합성된 게 나오고 그것이 줌으로 연결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생님은 똑같이 수업을 하지만 녹화와 전송은 저걸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수업들을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환경에서의 그 교실을 한번 그려서 이제 앞에 화면을 놓고 만약에 줌으로 이렇게 학교에 파워포인트를 한다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그 다른 교실 학생을 논다 그래서 이 교실이 줌으로 보이는 학생들 외에도 다른 교실이 여기에 크게 보이게 된다면 여기서 보이는 수업 선생님을 보는 수업을 보는 아까 이쪽에서 보고 있는 이 학생들은 줌으로 볼 때도 이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는 화면을 봤지만 줌이 여기 있는 거죠. 줌은 한 컴퓨터에서 여러 명을 하는 건 되지만 다른 교실은 조금 다르게 보이자 다른 교실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항상 나오고 있다 하면 학생들 간의 원격지 수업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저쪽에 있는 학생들이 보는 장면은 이제 이렇게 선생님과 칠판이 집중되는 그런 장면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식으로 수업을 할 때의 화면이 되는 방식을 여러 차례 이제 하이브리드 교실 방식이 아이스토리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 화상회의를 지금 교실처럼 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저는 다림의 아이스토리오 미트를 가지고 여기엔 줌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 교실에서는 이렇게 다른 교실들이 보이는데 이 교실이 여기 또 다른 교실이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교실이 나타나는 수업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는 이제는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교실에서 다른 학생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잠깐 살펴보면 이제 지금 교실에 직접 이렇게 전자칠판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나가게 된다면 지금 이거를 다른 교실 똑같이 보니까 VR 교실이 되고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스마트 교실이 되는 방식을 해서 이렇게 수업이 선생님으로 내보내도 그 대면 비대면 학생이 같이 보는 교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 대학에는 줌으로 되는 거와 아이스 나가는 걸 놓고 원격 수업을 해보면 원격지도 똑같은 걸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저희가 한번 이 비대면 수업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파워포인트 화면을 직접 올려서 보면은 이제 파워포인트는 뭐 이렇게 포인터로 해도 되죠. 마우스로 안 해도 여기서 이 다음 장을 눌러보면 교실은 그동안 사실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또 학교 오면은 뭐 입학시험 우리나라에 문제가 좀 있죠. 있어왔죠. 어쨌든 교실에서 여기 이런 환경에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소위 그 디스트랙션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개선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르게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교실의 의미를 한번 따져본 것입니다.
칠판이 없던 시대, 칠판이 있는 거는 이제 한 200년 됐다고 합니다. 칠판이 없어서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 그래도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피타고라 정리도 나오고 또 뉴턴 때도 칠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이 되면서 우리는 그 아이튠스 U나 그 유튜브 EDU가 만들어지면서 강의는 이제 무크 강의 같은 것으로 핸드폰에 보게 되었고 4G, 5G가 되고 나서 이제 줌이라는 멀티 다장안도 이제 네트워크 충분히 커버가 됐을 때에 우리는 아이스를 써서 실시간으로 할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스튜디오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이 데스크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클래스룸이 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이것이 방송 스튜디오에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에 전투에 참여를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그 수업을 할 때에 교실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수업을 해도 비대면 지역에 나오는 수업, 여기 있는 수업과 줌으로 보는 이 텔레클래스가 선생님이 있는 교실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 아이스튜디오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 실시간이다, 실제보다 더 낫다, 이런 주제를 이제 국내 몇 개 대학, 초등학교에 저희가 설치해서 그래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수업이 나가서 저 뒷부분에서 봤을 때 교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그 원격지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교실을 하게 되고, 그걸 이렇게 좀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교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원격지 교실은 저런 화면을 보고 이쪽 교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다른 교실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교실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이 하이브리드 교실, 온라인 스마트 교실을 이렇게 세 개의 프로젝터, 물론 프로젝터는 뭐 뒤에 놓고 앞에 놓고 상관이 없는데, 전자칠판, 선생님이 합성돼서 나오는 거, 비대면 학생들이 같이 나오고, 만약 이런 강의가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하는 수업이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LMS로 올라가서 이 교실의 강의는 LMS를 통해서도 강의 보고 또 그것을 숙제 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바야흐로 LMS가 학교가 될 수 있다. 이 LMS가 그동안에 학사관리 이런 것에 너무 치중이 됐던 반면, 만약 강의를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교육 플랫폼은 변화되고, 화상회의도 줌과 같이 뭐 한 스크린에 여러 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멀티 세션으로 되는 아이스톤 미트를 쓰고 LMS도 최신형의 그걸로 쓰게 될 때 우리는 교육의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말 클라우드화가 될 수 있다. 미팅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 아직도 뭐 강의를 그 안에서 듣는 건 좀 그렇지만 미팅 공간, 디스커션 공간을 제공하고 강의는 줌을 통해서 방송이나 아이스도 하게 하면 된다. 언젠가는 그 안에 화상회의를 그 메타버스를 하는 것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듬에서는 그동안 여러 방송 장비를 정말 전세계 1500개 이상의 방송국에 설치를 하고 자동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각 나라의 많은 분들에게 이 기술을 소개해온 강의 녹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다듬은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교육 플랫폼이 된다. 그래서 교실에 파워포인트로, 전자칠판으로, 프로젝터로 수업하는 것이 원격지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원격지 교실들이 이 로컬 교실, 선생님 있는 것보다 못하지 않고, 이 경우 이 원격지 교실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뭐 유튜브로 하면 무한대로 보는 거죠. 줌으로 참여하면 이제 한정된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게 되면 그때도 참여하고 채팅이나 글로 질문할 수 있고, 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제 이 LMS, 특히 다림에서는 아이스 LMS라는 것을 오픈해서 EDX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겠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재미있는 학생 미팅 공간을 LMS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이 다림에서는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 솔루션을 가진 미래 교실을 이제 만드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실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수업이 된다면,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방식 어떤 수업보다 더 몰입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방식에서 한번 한 수업은 전부 LMS로 올라가거나 유튜브에 올라가서 먼저 보고 학생들이 교실에 오는 플립 러닝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교실을 만드는 다림의 솔루션을 이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을 이제 저희가 제공하면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또 강의실도 만들고 교실도 만들고 하면서 다양한 사이즈, 크기, 강당들을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파워포인트 화일을 통해서 간단히 지금 학교에서 하는 그 원격 교육 교실, 미래 교실, 또 다목적 실습 교육, 방송국이죠. 방송국의 수도일 꿈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방송 장비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송 장비를 썼을 때는 오퍼레이션이나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림은 그 운영을 누구나 초보자들도 KBS보다 MBC보다 못하지 않은 그러한 다목적 실습실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런 무용이나 음악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방송실과 교실 안을 방송국으로 만드는 다목적 원격 교육 및 하이브리드 강의 교실, 그리고 이제 각자 굳이 뭐 교실에 다 오지 않는, 그 지금도 다 선생님 혼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인 스튜디오, 또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회의실에 들어가는 방식들을 제공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소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교실에서도, 미래 교실 하이브리드로 온 학생들과 다른 교실에 하는 공유 교실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일반 교실은 프로젝터가 있으면 조그만 모니터에 출력이 나가면서 녹화되는 자동 수업 녹화 시스템으로 이러한 수업들이 이제 화상회의, LMS, 그리고 요즘에 뭐 메타버스 같은 것은 모임 공간, 이걸 공유로 활용하게 되면 학교는 이제 새로운 정말 메타버스 공간이 된다. 그래서 교실에는 공유 교실, 미래 교실을 가고, 칠판 형태로 하든 프로젝트 형태로 하고, 또 1인 온라인 컨텐츠 제작실은 뭐 몇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나 이제 혼자 하는 방이나 회의실 같은 거나 또 사무실, 오피스, 교수님 방 같은 데 하는 형태로 다 만들어지고, 여기서 편집 제작, 컨텐츠 제작이 다 이루어지고, 다목적 방송실도 그동안 방송국에서 했던 이런 컨트롤룸이 있고 콘솔이 복잡하고 거기에 PD가 있고 TD가 있어야 했던 방식을 떠나서 간단히 이동식 콘솔에 앉아서 혼자도 하고 미팅 주선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이런 것이 다 되는 그러한 선생님용, 교사용 방송국을 제공하면서, 이런 무대가 좀 필요하죠. 여러 명이 있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 스튜디오처럼 하지만 운영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다목적 방송 실습실, 온라인 교육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다림에서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방송국을 뭐 몇 개 넣고 교실을 몇 개, 또 온라인 스튜디오를 이제 크게 하나 정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상당한 양의 컨텐츠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한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미래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실에는 그게 줌으로 보이거나 혹은 이렇게 보이는 환경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교실을 해나가는 교실 미팅, 또 1인 스튜디오가 더 이상 거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실과 교실이 연결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언제나 볼 수 있고, 그것이 그 시간에 꼭 보지 않아도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다림의 새로운 교육 개혁 혁명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원터치로 할 수 있다.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다림의 방송 기술을 저의 그동안 20, 30년간의 방송의 노하우를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원터치로 수업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림은 더 편하고 쉽고 저렴한 솔루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